이렇게. 얘는 한자예요. 집중력이 상상을 초월해. 일반 학생들 이렇게 못합니다.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. 다이소 스티커로 붙이는 걸 했더니 두 시간 만에 다 해버리네.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망연자 실했던 거 이렇게 어떡하지? A등급, B등급, C등급이 있는데 그거 다 해봐야 뭐 2, 3주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. 아, 제가 고민스러워서 제가 생기부장을 했다니까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찍어서 교감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. 그 특수반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징후가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 아이들 통합 수업 시간에 뭔가 하도록 하지 않으면 계속 폭력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아,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. 특수반 예산으로 한번 그 책들 구입하는 걸 해보자. 그래서 특수반 선생님하고 같이 그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. 그래서 특수반 예산으로, 그러니까 특수반, 사실은 특수반 선생님도 수업이 18시간이니까 기본이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선생님만큼 수업을 하셔요. 그분들이. 그런데 이게 통합학급 수업까지도 하려면 사실은 그좀 미안하고 부담스럽긴 한 거죠. 사실 통합 수업에 애가 들어와 있으면 내가 영어 선생님은 이 아이의 영어는 뭐 어쨌든 뭐가 다 따도록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져줘야 이게 진정한 통합 수업이죠. 근데 그 일반 교사들에게 수업 운영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. 수업 운영비 받으시는 분 학교로부터 없잖아요. 우리나라는 수업 운영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. 책을 살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걸 특수반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했다. 근데 정말 그 포인트가 아이 눈높이.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. 그래서, 실제로 수업을 가장 열심히 하는 애가 되었다는 거죠. 잘 되어가고 있나요? 네 분이 시청 중. 네. 들어갔다 나왔다 타입. 우리 애들도 참 어제 시험이 끝나서 우리 애들도 보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어떤 그 교재.